안녕하세요. 내 집 장만 TV입니다. 네, 오늘은 서울 강동 쪽에도 넓은 3룸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네, 여기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해 있고요. 8호선 암사역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 넓은 3룸 찾아왔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6층이에요. 그래서 앞에 전망도 막힘 없이 탁 트여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거실, 주방 모두 널찍하게 잘 나와 있으면서 방까지 모두 넓은 3룸이니까 저랑 함께 집을 보도록 하시죠. 네, 전실 공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실 공간 사이즈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. 신발장 총 6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가운데는 허리선반 들어가 있어서 차키 향수 놓으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고요. 바닥에는 데코 타일 시공되어 있으면서 띠용 시공되어 있어서 신발 보관하시기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앞에 일괄소등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중문은 이렇게 스윙도어로 들어가 있어서 편리하게 열고 닫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되어 있죠. 네, 그리고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거실과 주방 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이제 거실 공간 보여드릴게요. 거실과 주방이 모두 널찍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25평이 좀 넘는 30평형대 3룸 찾으시는 분들께 굉장히 적당한 사이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거실 공간 정말 널찍하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앞에도 여기가 6층이기 때문에 전망이 막힘없이 뻥 뚫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TV 아트월 혹은 쇼파 아트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아트월 좌측에 있고요. 여기가 더 넓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쇼파 아트월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네, 4인용 카우치 쇼파 충분히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우측 보시면은 이쪽은 대형 벽걸이 TV 설치하실 수 있는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. 네, 천장에는 삼성 시스템 에어컨하고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반대편 보시면은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집의 사이즈보다 굉장히 넓고 시원한 느낌으로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주방이 상당히 커요. 이게 이제 25평 주방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32평, 38평형에 나오는 주방 사이즈거든요. 이렇게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네, 아일리드 식탁은 조금 작게 나와 있는데 한 4인 정도 식사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역자형 싱크대 널찍하게 상하부장 넉넉하고요. 하이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대형 싱크볼 환기창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 안쪽 공간도 넓기 때문에 냉장고 두 개 충분히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. 안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, 안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창도 양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채광도 굉장히 좋고요. 붙박이도 충분히 설치하실 수 있는 넓은 사이즈입니다. 천장에 삼성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안쪽에는 욕실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 또 숨은 공간들이 들어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미니 드레스룸이나 팬트리실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이 공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안쪽에 이제 안방 욕실 들어가 있고요. 안방 욕실 엄청 크진 않은데 네, 간단한 세면 하시기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나와서 주방 바로 옆에는 두 번째 방 들어가 있습니다. 두 번째 방 보시면요. 이 방도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. 네,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시기 딱 좋은 넓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. 안쪽에 베란다 들어가 있는데요. 이쪽에도 수전이 있고 이 안쪽에도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이 깊숙이 해서 여기다 워시타워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공간이 굉장히 커요. 여기가 베란다가. 네, 거의 뭐 통베란다 요새 빌라에서 찾기 힘든 사이즈의 베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집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시원시원합니다. 네,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집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세 번째 방도 사이즈 네,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. 네, 채광도 괜찮고요. 네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. 네,
메인 욕실은 이렇게 보시면은 샤워 가능한 크기로 충분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. 거울 수납장, 해바라기 수전, 제수사의 선반, 세면대, 양면기 모두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8호선 암사역 그리고 8호선과 5호선 이용하실 수 있는 천호역도 이용하실 수 있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넓은 3룸 봤습니다. 네, 여기 지금 6층에 요거 한 세대 남아 있거든요. 요 타입은 네, 여기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강남 출퇴근하시는 분들, 송파 쪽 출퇴근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는 위치입니다. 사이즈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. 네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